자, 저희 시설은 이제 한번 안치를 하시게 되면 열어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인 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 올리고 모시도록 할 건데요. 아, 이제 풀릴 수 없습니까? 이제 못 열어요. 아, 다음에 그럼 네. 사진도 못 넣겠네요.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아버님 이제 아니 그 고인 유폐, 사진 있고 유폐를 하나 만들어 유폐를 만드셨을 경우에는 제가 열어서 넣어드리고요. 아, 예.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예. 열고 싶다 하실 때는 못 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빼시고 예. 이제 배우자분 계신가요? 고인의 예. 배우자께 머물 도셔서 예. 편하게 시셔라고 한번 만져주시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잘했어요. 보고 싶으면 또 올게. 좋은 데로 가시고 형제가 늘 다부지게 만들고 그 건강 쓰리 가서는 아프지 말고 잘 있어. 자사 나 걱정 말고 자식들 다 잘한대. 어쟁이 본게 다 잘하대. 저기 저기 방송 다 잘하고 잘하대. 어쟁이 아빠 자식들 가는 길에 애기들 서울까지 가도 아무 탈이 없이 잘 가게 하고 이 동구한들 다 부산 서울 다 가는 데도 다 길 밟아서 잘해주세요. 잘 가. 기다림하고 자고 있어. 나 또 올게. 아프지 아프지 말고 좋은데 가 좋은데. 힘든 세상 너무 힘들게 사셨어 아버지. 좋은데 가세요 아버지. 자주 올게요 엄마가. 아빠 아빠 딸이어서 행복했고 우리 키우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나 때문에 고무목이 다 나서 형 발견하고 그런 건 아닌가 후회도 많이 되는데 아빠 아프지 말고 아빠 드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다음에 만났을 때 아빠한테 못 사줬던 밥 꼭 살게. 아빠 아프지 말고 가서 우리 엄마 아픈 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거 아빠가 이왕 가셨으니까 갖고 가.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못 산 것까지 더 우리랑 오래 살게 아빠가 꼭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빠. 조심히 가세요. 아, 우리 자부님 계신가요? 자부님 자부님 따님 계세요? 어 따님 오셨어요. 아빠 속 많이 썩혀서 미안해. 애들 마음 고생들 많이 하고 내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하면도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먹어. 아빠 좋아하는 거 많이 많이 해서 올려줄게. 좋은 데로 가. 걱정하지 말고. 아빠 사랑해. 가족분 자녀분 다 챙겨가요. 며느리 자부님 오십시오. 며느리 자부님 오세요. 며느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오늘 사람을 살아드릴 수 못하고 많이 예뻐주셔서 고맙습니다. 애기들 잘 키울게요 아버지. 잘 데리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님한테 잘할게요. 니한테로 잘할게 아버지. 하셔서 절대 아프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고 남은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아버지. 부처님 있겠습니다. 우리 고인의 형제자매분 오셨으니까 잠시만요. 아, 자, 하실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심히 살고 잘 살게.
아버지가 믿어주셨던 만큼. 아버지 편히 쉬세요. 자주 잘 뵐게요. 잘 살게요, 아버지. 자, 우리 고인의 형제자매분 한쪽으로 다 들어오십시오.